안녕하세요, 예그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스타에서 당첨된 이벤트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잼네일이라는 인스타 페이지가 있는데요. 리그램 이벤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여를 했는데 당첨이 되었습니다. 뽁뽁이로 이렇게 엄청나게 쌓여서 왔는데요. 저는 이벤트라서 몇 개만 보내주시는 줄 알았는데 한 세트를 다 보내주셨습니다. 풀어보니까 앞에 이렇게 잼네일 로고 그림이 그려진 스티커도 붙어 있었어요. 앞부분을 뜯으려고 했는데 열리는 부분에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스티커를 찍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위쪽을 가위로 잘라서 꺼냈습니다. 색깔이 너무 알록달록해서 귀엽죠. 폼폼이 진짜 뽕뽕뽕 뭔가 그런 느낌. 뭐라 하죠? 꺼내서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제가 사실 폼폼이 네일도 해보고 싶어서 문구점에서 이거 사놨었거든요. 이거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뭔가 딱 봐도 모양이 다르죠? 문구점 폼폼이는 실이 약간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어요. 잼네일 폼폼이가 훨씬 단정한 공 모양입니다. 만져보면 잼네일 폼폼이가 좀 더 힘이 있고 탱글탱글한 느낌이에요. 문구점 폼폼이는 약간 힘이 없고 손으로 힘을 주어서 굴리다 보니까 모양이 막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문구점 폼폼이는 네일아트 할 때 사용하면 조금 유지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럼 비교 끝났으니까 다시 넣어두겠습니다. 이 폼폼이 사용한 네일아트도 영상 찍어두었거든요. 영상 조만간 올릴게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